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두피 문신 S&P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두피 문신이 있다는 거 자체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 더 아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피 문신은 일종의 눈썹 문신은 잘 아시죠? 눈썹 문신 같은 거를 머릿속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이 하얗게 보이거나 좀 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은 물론 모발 이식을 하셔도 되지만 모발 이식을 하기 좀 애매한 분들이 있거든요. 수술하기도 좀 애매한 경우에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이 두피 문신을 하면 라인을 만들 때는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마가 넓거나 모발 이식의 대용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머릿속에 하얀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제일 좋은 수술법입니다. 혹은 민머리지만 이제 헤어라인이 위로 탈모인 분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작은 점들을 찍는 거거든요. 채도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머리 두피 속이 비어 보이잖아요. 그럼 안에 작은 머리카락을 마치 깎은 것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삭발했을 때 작은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점들을 밑에 찍어서 채도를 이렇게 좀 머리 좀 떨어뜨리는 거죠. 하얀 부분의 면적을 줄여서. 그래서 두피를 어둡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수술 대용 혹은 탈모 치료 대용으로서 좋은 치료법이고요. 수술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꾸준히 탈모 치료를 받기 어려운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한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블로그 카페에 보시면 시술 전후 사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떤 시술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